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 왕이 그 삶의 마지막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고백했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하 지휘관들에 대한 그들의 업적을 자세히 또 그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이 사무엘하 23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쯤에 와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그 자신과 언약한 그 언약의 사실들이 그 이루어짐에 대해서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저는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나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그 인생의 마지막 말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다윗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6절 7절 말씀에 가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사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린다는 경고의 말씀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건국했던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12절에서는 세 사람의 용맹스러웠던 지휘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셉, 바세밧과 엘리아살 그 삼마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3절은 30명 중에서 세 사람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 세 명의 용사가 왕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적진으로 달려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물을 길러다가 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주죠. 그러나 다윗 왕은 그것을 마실 수가 없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실수, 경솔하게 행동한 게 대해서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서 39절은 30명의 지휘관들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상이 총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총 지휘관의 37명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한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그 공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많은 공로로 이름이 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에 또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남은 삶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발을 씻기는 세족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김의 사역에 대한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아 누구입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누구입니까? 누가 배신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떡한 조각을 주는 그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요, 우리도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든든히 서서 가룟유다처럼의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석은 돌이잖아요. 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잖아요. 다윗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죠. 그의 일생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잘 압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지만 그도 많은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아주 나쁜 악한 행위도 했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범죄도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삶의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다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삶의 흔들림이 있었고 범죄도 저지르고 때로는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침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 너는 아침빛 같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침빛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빛 같은 이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순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고 말씀해요. 이 새풀이 돋아 났다는 의미는요, 이 다윗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빛같이 잘 다스려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하였다라는 의미예요.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렸더니 온 백성이 번영하고 축복받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라고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모든 나라의 번영이 자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전적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7절 8절에서 중심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종기케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 언약이 이 사무엘하에 와서는 그것이 성취된 것들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번영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언약을 이루고 그 언약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외란 말이 좋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아, 나 중심적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조그만 제 씨앗 하나라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와 인간적이고 악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정말 이거 쉽게 고백할 수 없는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고백한 사람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욕심,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다 포기할 수 있나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위선된 신앙의 모습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죄도 회개하고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물론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도 회개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하나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냐, 아니면 내 스스로 고백했으니까 이것을 나는 끝나서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용서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쉽게 죄를 고백했어요. 고백한 죄는 다시 우리가 그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래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죄를 자꾸 지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됐죠? 내 스스로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도 고백해야 되지만 신실한 영적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 용서받은 그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가서도 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저한테 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 죄를 여러분들한테 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얼마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내 죄를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죄 고백 안 하죠. 1대1 관계 속에 잘 안 하죠. 항상 숨기죠.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어라고 생각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끼리의 죄 고백의 위기 뭐냐면, 고백함으로, 내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고백이 된 죄들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시 제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나를 막아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 악,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끼신 분 계시나요? 아주 영적으로 공감을 느끼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내면 깊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 그거 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영적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내가 외롭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라도 하나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해야 됩니다. 다 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 또 숨기고 싶은 것, 누구에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면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다윗처럼 아침 햇살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침 햇살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도단하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내 내면에 있는 모든 죄, 더럽고 추악한 나의 이기적이고 호만한 것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진정 내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생명을 거.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우리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와 주님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평강 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의 문제, 아버지의 직장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육신의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와 같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 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 지어다. 모든 고질병들은 다 떨어져 나갈 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치유받는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특별히 다민족 기도성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미국 땅을 주님 살려주시고 또 성평등법을 저지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민족 기도성의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또 할렐루야 나잇 우리 교육부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도록 또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1월 1일부터 우리 킴넷 우리 국제 선교사 지도자 포럼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받고 힘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귀국길에 지금 이제 비행기 안에 오늘 아침에 이제 9시 한 40분경에 도착하십니다. 또 오시자마자 이제 우리 오늘 저녁 집회 또 여러 가지 준비하셔야 되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광식 목사님 또 우리 김영진 사모님 우리 또 선교사님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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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